건포도를 간식으로 섭취하면 좋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. 건포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인기가 있는 간식인데요. 이 건포도가 여러 효능들을 하기 때문에 기타 일반적인 간식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다량 섭취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건포도에는 상당량의 페놀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암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적당량의 하루 소비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,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포도는 다른 말린 과일과 달리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천연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섬유질, 철분, 칼륨, 기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건포도의 약 40g에는 탄수화물이 34g, 단백질 1.3g, 섬유질 1.5g, 당 25g, 칼륨 하루 섭취량 9%, 철분 4%, 마그네슘 4%, 칼슘 2% 등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. 스낵이나 기타 일반적인 간식을 건포도로 대체한다면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건강상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잇몸 질환과 충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달콤하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포도는 구강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건포도에는 잇몸 질환과 충치와 관련된 구강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식물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건포도의 올레아놀산이 충치와 치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강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두 번째,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미국 심장학회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혈압이 약간 높은 분들에게 건포도 섭취가 좋다는 결과가 있는데요. 소량의 건포도를 하루 세 번 섭취하게 하였더니 혈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심장 건강에 좋은 칼륨도 풍부해서 인체 세포와 조직의 기능에 도움이 되고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. 세 번째,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섬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설사나 변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. 건포도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섬유 모두 함유하고 있어 변을 부드럽게 이동시켜 변비를 줄여줍니다. 말린 건포도는 신선한 것보다 칼로리가 높지만 섬유질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 번째,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연구에 의하면 건포도를 포함한 말린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산화방지 효능을 하여 자유라디칼로부터 암세포로 변이하고 성장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. 식단에 건포도를 포함시키면 높은 항산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다섯 번째, 인체 pH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칼륨과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 산성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 건포도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탈모와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되고 인체 pH 수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폴리페놀의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. 자유라디컬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꾸준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황반변성과 백내장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도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일곱 번째,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컴포도에는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뼈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관절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컴포도에는 미량의 붕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붕소는 칼슘 흡수와 뼈 형성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. 여덟 번째, 빈혈 예방에 좋을 수 있습니다. 철분과 구리, 비타민 B군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건포도를 섭취하게 되면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운동 시 높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섭취를 하면 좋고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열 발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이처럼 좋은 효능들이 있는 건포도를 스낵과 같은 간식 대신 섭취를 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었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